이번 시간에는 Around the World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탈, 아이스픽스핀, 화이트케이로 로버 알고 계셔야지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테이프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자세에서 호라이즌탈 해주시고 아이스픽스핀 하듯이 넘겨줘요. 중지와 약지 사이로 세이프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이프핸들을 올려서 바이트핸들을 검지와 중지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약지는 빼주시고요. 검지와 중지로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검지랑 엄지로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Y2K 롤오버 하면 끝나는 기술입니다. 자, 다시 호라이즌탈 아이스픽 스핀 하듯이 세이프 핸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건데 천천히 보자면 이렇게 핸들 끝을 잡고 넘기는데 중지와 약지 사이로 세이프 핸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다음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와 검지 사이로 바이트 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있는 약지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놓아주시면서 검지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엄지 손가락 쪽으로 바이트 핸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중지 손가락은 다시 놓아주면서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바이트 핸들을 캐치해주는 거죠. 이 자세에서 Y2K 롤오버로 마무리 하면 되는 기술입니다.